회사에서 이렇게 머리를 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거는 없어요? 3차까지 시술 받은 후에 직장 동료 뭐 상사분들 다 칭찬해 주시던데. 소개 가능하신 만큼만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34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. 직장 다니시는구나. 회사에서 이렇게 머리를 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거는 없어요? 3차까지 시술 받은 후에 직장 동료 뭐 상사분들 다 칭찬해 주시던데. 근데 원래부터 머리를 밀고 다녔죠? 네. 왜냐면 가발 쓰고 다니시던 분들은 내가 갑자기 머리 밀고 오면 회사에 불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는 것 때문에 걱정을 진짜로 하세요. 성실히 일해서. 실력으로 증명하시는 스타일. 지금 그래서 원래는 머리를 좀 이렇게 밀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삭발 디자인을 받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? 아무리 밀고 다닌다 그래도 그 라인, 헤어 라인이라 그러잖아요. 그런 게 태도 안 나고. 멋이 좀 별로 없다는 거죠. 그쵸. 여기 시술 받으신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봐도 그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. 확실히 디자인 안 받은 민머리랑 탁발 디자인 된 거랑은 정말 하나가 땅 차이죠. 정말 태가 달라요. 그렇죠. 솔직히 말해서 이 라인 하나 있는 거가 그리고 진해진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. 네, 그렇죠. 우리 패션 라인으로 해서 사이드 톤을 해서 이거 전체 다 찍은 건데 제 머리처럼 이 정도 좀 진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한 게 좀 어떠세요? 실제로 해보니까 전 확실히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비용이 더 저는 확실히 이게 개성을 살리는 데도 좋다고 생각해요. 가족분들도 그렇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분들도 그렇고 진짜 자연스럽게 살았어.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힐 이펙트 입체감 요게 이렇게 오돌토돌한 이런 입체감 느낌이 있어요. 이게 영구적으로 오래 그 느낌이 오래 되는 거고 이게 이런 느낌이 없으면 금방 그림처럼 될 수 있어요. 요게 이제 테크닉의 차이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표현이 잘 됐어요. 그 입체감이라는 거 그게 확실히 딱 느껴지더라고. 이게 자세히 봐도 잘 모르겠대요 사람들이. 그쵸 잘 모르지. 네. 신경 써주신 덕분에. 네. 그다음에 디자인도 저희가 정의한 두상 유형 중에서 전두부 평면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깎여 내려오는 이런 두상이에요. 그래서 요 두상을 살려서 너무 뾰족해지지 않게 이렇게 딱 단정한 원으로 디자인했는데 진짜 딱 대표님 말씀 들었던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. 전에 그 뭐 디자인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? 아무래도 뭐 좀 얼굴이 좀 둥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샤프하고 좀 날렵하게 볼 수 있는 걸 좀 선호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 만족스러워요. 딱 대표님이 정해진 게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. 저는 이제 딱 이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랑 각도부터 다 보니까 일반인 봤을 때 이렇게 한다고?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해보니까 아실 거예요. 네, 이게 좀 이마 폭이 좁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? 전체적으로 근데 딱 봐 나중에 이제 완성된 걸 지금 보니까 좁지 않더라고. 그렇죠. 오히려 더 높았으면 약간 아쉬울 뻔했죠. 네 정말 조금 더 넓었으면 약간 아쉬울 뻔했을 거예요. 네네. 제가 지금 만족을 또 해주신다니까 너무 뿌듯하고요. 진짜 감사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큰 비용인데 그 비용에 아깝지 않으신가요?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. 진짜 전혀 아깝지 않고 저보다도 주변 분들의 반응이 더 좋아요. 보고 있는 머리 밀고 다니시는 탈모 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저도 처음 접하게 된 게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시술 하신 분들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모도 태가 안 나고 자신감도 없고 다 그런 상황이신데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표님 믿고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만족감이 진짜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어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